안녕하세요. 제1회 다빈치 스쿨 전국대회 교과 연계 탐구 부문에 참여한 구정 팬더스 영화학원의 3인 덩어리 이동태, 이정원, 재원입니다. 저희가 활동을 참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교과 과정 한층 더 깊이 탐구하고 사고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교과 탐구 활동을 하면서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과 색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교과 과정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더 나아가 최근에 저 우주 멀리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우주 천재 망원경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첨단 과학 기술에 빛의 원리가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연구 활동 주제로 탄소 중립과 바이다 기술, 사람이 색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조건 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 연구 활동을 통해 이 항목들에 관심을 갖고 책과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서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우리 지구의 환경 오염에 따른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점과 바뀌어야 할 점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기술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데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리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연구 활동을 통해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제마다 조사, 탐구, 정리하며 탐구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남매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동일한 주제로 서로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협업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희 3남매가 한조로 구성되어서 오빠가 업무를 나누어주며 이끌어주었는데 가족이다 보니 각자 준비한 보고서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도 편했고 함께 검토할 수 있어서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많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활동을 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보고서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를 나누어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어져야 할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 조율과 협동이 필요한 시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성취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